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황무지 빵남자 M5 샷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괜찮은 버전을 얻었어요. 전풀 초크, 돌격 탄창, 영성적인 움직임, 그리고 조탄 사격, 제일 중요한 퍼기 드랍되었어요. 조작성 걸작도 나쁘지 않아요. 제 얼굴 때문에 못 봐요. 근데 조작성이 참 높아요. 이거는 영장 프레임이에요. 조작성이 탁월합니다. 이 무기를 장착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참 좋아요.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어요. 뭐이 무기는 돌격 탄창 대신 정밀 조준 탄약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슬라이드 사격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영성적인 움직임 그리고 슬라이드 사격 둘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특성으로는 초탄 사격 제일 좋아요. 하지만 PVE에는 이 무기 써보고 싶으시면 트렌치 베르라는 퍽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이 버전은 예를 들어서 아마 PVE에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트렌치 배럴도 있고 그리고 연명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가 탄창만 연장 탄창 그거 상관없어요. 탄창 최고 7개밖에 안 되어요. 그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받고 싶은 버전은 강성 충혈 아니면 불 조금 정밀 조준 탄약 아니면 돌격 탄창 슬라이드 사격 조단 사격 그리고 사거리 걸작 있으면 좋겠어요. 뭐 클립 아까 본 것처럼 저는 지금 그 아르트리 쓰고 있어요. 그 근접 능력으로 지금 대상을 억제해서 궁극기를 뭐 자를 수 있어요. 뭐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억제할 수 있어요. 그거 참 좋아요. 저는 이 섭클래스 지금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 타이탄 섭클래스는 그 근접 능력 때문에 진짜 좋아졌어요. 왜냐면 근접 능력은 무슨 이동 투구로 쓸 수요. 이거 보인 것처럼 전 계속 이거 쓸수 있어요. 오, 다행이다. 전 도망가야 돼. 위험해요. 네, 뭐. 그래서 그 근접 능력 쿨다운 타임 좀 증가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이동 톡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얘들이 어디야? 여기네. 얘는 잡을 수 있을까? 오, 아 선구자 새로운 경이 보조 무기예요. 그것도 헤일로에 나온 무기입니다. 전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되도록 빨리 받고 싶어요. 까비. 아주 강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그 전설 부급 무기는. 그럼 집중합시다. 우리 이 무기로 누굴 잡아야 하죠? 여기 아무도 없네. 여기도 아무도 없어. 네, 뭐 발사 속도가 좋아요. 그리고 그냥 질주하면서 이동 속도가 더 빨라져서 그 프레임 때문에 그것도 참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선구자 당해요. 그거 진짜 강한 무기가 됐네. 이거 봐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 그냥 샷건보다 보조 무기 같은 거좀더잘쓸수 있어요. 어우, 위험해요. 나이스, 잘렸어. 결국. 계속 가자. 적들이 거기 있어요? 봤어요? 근데 저는 좀 도망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위험해요.
그리고 누구 잡을 수 있기 전에 억토기어 당했어요. 이 게임 하는 선수들이 진짜 너무 잘하네.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잔약에 돌아줬어요. 그거는 좀큰 문제입니다. 약 그냥 진짜 그냥 여러분 만약에 타이탄 많이 안 하시면 한번 이 타이탄 궁어 아래트리 해보세요. 그 무빙 때문에 너무 좋아요. 까비? 전이 탄약 원해요. 감사합니다. 방패로 어깨를 보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좀. 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전 막판 아니 막판 아니라 전 막등 B거점이 점령됐군. 그냥 조작성이 좋아서 그냥 제 근접 능력다리 좀더 빨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탯에 많이 투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어? 위험해요. 가자. 공격. 잘했네. 지정전 해야 돼요. 여기 누가 있을까? 운이 있었어요? 얘는 잡을 수 있을까? 아닌데. 계속 가자. 까비? 그거는 낭비였어요. 네. 도망가야 돼. 우려하도록 해야 하다. 적군이 A거점을 차지했네. 오전 보조목이 들었어요. 거의 죽었네. 그 보조목이로 계속 가자. 이 사프레스를 하면 진짜 까비. 이 사프레스를 하시면 그 힘에 스탯을 좀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나이스. 제 거야. 와우, 전 완전 패배당했어요.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걸세. 안타깝기도 다른 팀에 누가 나갔어요. 와, 무서워요 그 선구 그 오. 얘는 어디야? 저 친구 어디야? 거기네. 아, 까비. 잡으려고 갔는데 못 잡았어.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어디야? 위험해요. 어디야? 여기네. 얘는
아, 선교자 또 선교자 당했어. 근데 뭐 승리했는데? 어, 이거 봐요. 저는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어요. 이 샷건 참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물리 샷건으로는 당연히 샤퍼론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그 딥스톤 무덤에 나오는 샷건도 더 좋아요. 그냥 사거리 때문에 정물샷 사거리 훨씬 높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파밍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풀초크, 돌격 탄창 아니면 정물 조준 탄약, 슬라이드 사격 아니면 영수적인 움직임, 그리고 초탄 사격 조합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거리 걸작 아니면 조작성 걸작, 그것도 요즘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PVE에는 여기 대신 트렌치 베릴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원투 펀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 원투 펀치보다는 트렌치 베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